관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만약에 이렇게 굳이 한다고 하면 볼 리프팅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,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볼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발등에 맞아야 돼요.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맨 처음에 1번 아마추어 분들은 정확하게 바운드 되고 맞추는 훈련부터 하시고요. 그 다음부터 이게 좀 된다고 하면 볼을 던져줬을 때 거기 가서 빨리 발등으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, 그리고 그게 위치 선정, 공이 날아왔을 때 어느 정도에 떨어지냐, 빨리 와서 잡고 이렇게 던지시면 던지나? 빨리고 뒤로 던졌을 때, 이렇게 던졌을 때 빨리 가서 이런 훈련들이 반복되면 볼이 저기서 이제 크로스가 왔을 때 빨리 어디에 떨어지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 서서 이미 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. 마지막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처음에 배울 때 공이 뜨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게 숙이라 그래요. 숙여서 슈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, 발리슛은 반대로 골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젖혀져서 슈팅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발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, 발리슛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. 슈팅을 하고 약간 이쪽으로 몸이 제껴진다. 옳지, 그렇지, 옳지. 그리고 한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발리슛을 할 때 항상 위에서 밑으로 슈팅을 한다. 내가 골키퍼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크로스가 왔을 때 논수도 슈팅이 가장 힘들고 또 바운드 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맞기 힘들다는 거죠.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밑으로 땅으로 좀 차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 맞을 때 위로, 이거 골이죠. 오, 이렇게 항상 슈팅을 할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좀 생각하면 되지, 어디 구석구석으로 차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골대를 반으로 갈랐을 때 오른쪽으로 찰 것이냐 왼쪽으로 찰 것이냐를 하면 부담감이 좀 없어져요.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거 구석으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팩트 할 때부터 생각이 많아져.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생각해서 처음에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더 이제 나아가자면 골대를 못 보고 페널티 박스만 봐도 내가 어디에 골대가 있는지는 대충 아는 거지. 이렇게 네가 어디에 위치에 있는 따라서 골대는 항상 거기 있다. 볼 오자마자 최대한 빠른 터치에 슈팅을 할 수 있게끔, 볼 확인을 못해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는 편이에요.